진짜 문제. 예예. 아, 조회수가 예전 같지 않네. Breaking news. 뭐? 아, 조회수. 부모님 지원 없이 우리 나이 또래 평균 직장인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. 갑자기. 직장인 월급이 300이라 치자. 물론 300도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그냥 그렇다 치자. 그럼 월세, 세금, 휴대폰비, 공과금 뭐 등등 다 하면 100은 날라가. 그럼 200이 남아. 너가 존나 저축맨이라고 치고 100은 저축한다고 해. 그럼 100이 남아. 걸러 한 달 생활해야 돼. 근데 만약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돼. 계층 상승은 싹불가. 그게 거기다 2030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잘 다루지도 않는 것 같아. 결국 다루는 건 또 자극적인 젠더 갈등 뿐이야. 근데 그게 또 잘 먹혀. 그래서 남녀는 또 편갈려서 존나 싸워.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객관적인 병신을 병신이라 안 하고 일단 정치적으로 속해있는 성별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다 남녀 갈등이 더 깊어져. 거기다가 한국은 출산율이 매년 최악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거.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게 홀리 쉣인 동시에 나도 과연 번식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. 2090년도에는 0.003을 위해 나머지 99.997들이 일하는 초계급 사회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애도 그걸 원하지 모르겠어. 최정세로는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전직칠 수 있다 하고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조져놔서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같은 건 맨날 일어나. 근데 넌 지금 네 색드립 치는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?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.